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개성 안학의 김진아입니다. 우리 탈북민들이 함께 걸어온 애국 또 통일의 역사라고 하면서 숭이동지회가 탈북민 최고로 가장 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. 오늘은 우리 숭이동지회 회장이신 강진회 장님을 모셨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잘 지내셨습니까? 예, 잘 못 지내요. 강사님 뭐 한 번씩 좀 만나야 그래도 좀 기분 좋겠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영 기분 안 좋아요. 그렇습니까? 네, 숭이동지회 강사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, 제가. 네, 그래서 오늘은 강진 회장님이 이북에서 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. 혹시 군복무를 하셨는가요? 네, 제가 그 군복무를 13년을 했어요. 특수병과였어요? 예, 그렇죠. 어머머머머. 흔히 뭐 여러분들 뭐 나를 보고 특수부대에서 있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.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있었거든요. 예, 저는 그 이제 90년도에 그 군에 나갔어요. 나갔는데 그게 바로 그때는 김정일 경호부대였어요. 아. 예, 물론 뭐 제가 그 여러분들 뭐 북한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그 뭐 옥가라고 했는데. 그 옥가라는 게 바로 그 김정일 경호부대거든요. 예, 그래, 거기서 이제 입대한 게 바로 그 원산 초대서예요. 아, 초대서다 하게 되면은? 예, 그, 무조건 그 특각이죠. 아. 예, 북한에는 뭐 경치 좋고 물 좋고 뭐, 예, 한 데는 다 그 김정은 일가들이 있는 특각이 네. 있어요. 특각이라면 집을 말하는 거예요. 예, 이런 주황당 청사나 이런 건 다르거든요. 전문 거기서 이제 호화 생활을 하는데, 거기 이제 기쁨조도 있고, 뭐, 안마조도 있고, 거기 이제 자기 가게들이 그 들어가서 노는데, 원산에는 기본 그 이제 바닷가를 이루고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. 아, 예.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들이 함께 이제 휴가,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네. 장소가 바로, 이런 특각이다. 그렇죠. 아, 초대소다. 라고 예. 보면 될 것 같네요. 예. 거기에서 이제 한 3년을 하다가,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암 초대소라고 있어요. 이 대한민국에서 그 명기란 사람이 그 소를 700마리가 보냈댔거든요. 누구죠? 아, 그 정주영 회장이 보냈다 했던가? 네네, 정주영. 보냈는데 그 정주영이 보낸 소를 성남 명기 목장이라고 달았어요. 그때는 우리가 그 명기라는 이름을 달아서 명기란 사람이 소를 보낸 줄 알았거든요. 예. 아오. 그 주변에 그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성남 명기 목장이라고 해서 그 소를 우리가 엄청 먹었거든요. 오, 그랬군요. 예,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큰 소는 또 처음 봤어요. 아, 그다 먹었어요? 그 고기를 거기서 죽으면 우리한테 아, 죽어야만 먹였구나. 엄마. 예, 죽으면 먹었죠. 그렇게 그럼 살아 있는 소는 못 먹어봤겠네요. 예, 그렇죠. 그래서 뭐 병나 죽거나 뭐 관리 잘못해 죽으면 우리한테 보내면 그 먹는데 야, 그 700kg짜리 800kg짜리 그거 먹는 게 사실 그 우리 군인들이 거기서 한 70명 있었어요. 거기는 제일 작은 특강인데 거기서 이제 낚시를 나왔다가는 금방 가고 하는 데거든요. 네, 그래서 그 한 반말이 씌웠는데 그거 뭐 한 달을 좀 부대 실컷 잘 먹었어요. 70명. 아오. 예. 자, 혹시 그렇다면은 그런 이제 특수부대라던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초대소, 특각 네. 같은 데서 근무를 하기 위한 그런 뭐 조건 같은 게 있나요, 혹시? 아, 조건 있죠. 우선 그 경호부대를 들어가자면 네. 그 우선 출신 성분 줘야 되고. 그렇지. 출신 성분. 예, 그게 첫째고 두 번째가 그 이제 체력이에요. 체력. 이 작은 체구에도 그저 팔팔 날아다니는 아, 그때는 그죠? 제가 컸고요. 예. 컸어요. 지금 그때 구멍은 13년 나면 정말 뚫었지. 너무 힘들어가지고. 어제 이리 쫄았습니까? 아, 그러게요. 그게 엄청 정말 그 뭐야. 아마 그 우리 상상도 못할, 인간이 상상을 못할 그런 한계에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. 훈련을 받으면서 94년도 김일서의 사망하기 직전에 장성특각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. 아. 예, 네, 거기서 그. 김일성이 죽으면서. 우리 절이 복장 다 전구를 메고 전투 준비 다 하고 있었어요. 죽을 것도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것. 그러니까 제가 우린 그때 야 이거 뭐지 하고 이제 그 폭풍 일 하게 되면 이제 부대 다 전개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뭐야 전투 준비 다 해가지고 딱 완전 만답해져 하거든.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, 회장님. 그 거기 부대원들이 3,0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혹시 다 이렇게 회장님처럼 왜소합니까? 아니죠. 이제 보세요. 이 옥가라는 게 이제 매 해마다
그 뭐야, 그 인원을 얼마 모집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. 네네네. 그러니까 한 해 뭐 500명을 모집하는데 뭐 양강도는 얼마, 자강도는 몇 명, 그다음 평양시는 몇 명 다 있는데 물론 제일 그 많은 게 평양시하고 평성시가 제일 많거든요. 제가 살던 곳에서는 그 인원보트가 30명이 됐어요. 그런데 아, 다 알다시피 우리 중학교 4학년 때부터 관리를 하거든요. 그래서 6학년 돼서 딱 나갈 때 보게 되면 이자처럼 그 한 500명을 뽑는데 그래서 추르고 해서 29명이 갔어요. 근데 아마도 제가 그 강도는 우선 그 저희 그 아버지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 그 일명 백두산 빨간 줄기를 예, 그 단단히 그냥 잡았구나. 저기 김일서의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. 그 지금 제가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 동생이 나를 옷가 보낸다. 때 4학년 때인데 보낸다 해서 나 뭐 키자 가서 뭐 가는 줄 몰랐어요. 그런데 아니게라 그 갔어요. 문제는 가두 문제잖아요. 이게 네? 버텨낸다는 게 버텨내는 게 있는데 거기서 버텨내면 나는 역적이 돼요. 죽든 살든 거기서 버텨내야지. 거기서 버텨내면 생활제대 되고 아... 그렇게 되면 아버지 엄마가 당내 충성심이 없는 걸로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연좌제가 걸리는 거야. 연좌제 선생들 추천한 뭐 그렇지, 시간 그렇지. 도당 예. 다 걸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건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. 아... 그런데 그게 상상을 초월할 것만큼 힘들어요. 힘드셨구나. 17살 때가 얼마나 그래요? 17살 때 그래서 30살에 오신 거예요? 그렇죠. 이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해놨는데 그래도 옛날엔 컸대잖아요. 근데 이렇게 장조림을 만들었어요. 바짝 아, 졸라가가지고 생각해보면 장조림이 됐죠. 네. 죄송해요 이장님. 네, 어머. 그 이제 그 이제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보면 이제 구치사 제대생들이 이제 서른 살 다 제대되는 거 보는데 아... 스타일은 내 스타일에서 얼마 차이 안 나요. 그 체력이 좋고 키가 큰데 다 이렇게 말라서 왔거든요. 주름이 엄청 이렇게 많고. 근데 그 원인이 뭐인가? 자지 못해요. 잠을 못 자요. 잠을 안 재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극 또로 극도에 지금 고독한 그런 아주 고된 훈련을 시키고 그렇죠. 네. 아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. 그럼 거기서 혹시 뭐 김정일이라던가 김일 그 김정은 만나본 적은 있나요? 직접은 만나지는 못해요. 네. 5초를 서면 옆으로 지나가거든요. 오 진짜요? 근데 네. 어땠어요 혹시? 아 그때야 뭐 그 누구야 김정일이 그 음성이라면 들을 때면 5초 서면서 완전히 그 마음이라는 게 뭐랄까 뿌듯해. 그렇죠. 나밖에 이 세상에 그 행복을 가진 거 없는 사람처럼 생각되고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를 믿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인도하시는구나 아 그렇게 생각했죠. 깐나서 장군님이 네. 그거 근데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그 세뇌교육이라는 거는 장군님이 제일이고 장군님이 위대하고 이 세상에서 장군님만큼 센 사람이 없다고 이런 교육을 받거든요. 계속 그런 걸 받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센 줄 알고 정말 우리 이민의 행복한 줄 알고 했어요. 정말 그렇게 13년간이나 했으면서 총 몇 번을 만나봤어요 그러면? 먼발치에서 본 것까지 나면? 뭐 못돼도 한 24 정도는 본 것 같아요. 24회 정도? 예. 20회 네. 넘어봤다면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요. 아, 대단하지는 않아요. 솔직히, 아니, 솔직히 북한에서 네. 뭐 접견자라 하게 되면 뭐 대단하게 네. 일러주잖아요 솔직히. 네. 예. 근데 저는 섭섭하게도 키가 작고 하니까 이렇게 했겠구나.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거기 다 그렇대요. 그 특각을 둘러싸면 1겹, 2겹, 3겹을 싸는데 아무래도 제일 1선에 서는 사람들이 그래도 키도 크고 멋있게 잘생긴 사람도 서겠죠? 예, 네, 저는 2선에 섰어요. 1선에 선 사람들은 가면서 김정일이 말도 시켜요. 야, 밥 먹었어? 너 집이 어디야? 어? 기억도 안 할 거면서 근데 왜 말 시켜?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군무 끝나갔다 들어오면 장군님 적견자 되는 거야. 오. 장군님께서 어떤 식을 물어 군무 중에 어쨌든 다 이게 관련된 거는 다 들어가 보고 하니까 아. 차단보 쳐놓고 오늘 장군님께서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. 예,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하면 왜 보고 해야 되는가? 거기서 심려를 끼쳐드렸는지 아니면 치아 말씀을 받았는지 아니면 기쁨과 만족을 드렸는지 그렇지. 아, 그래서 정말. 하는데 아 저희들은 뭐 이선에 들어가서 다니니까 철조망 뒤, 그 뒤, 이렇게, 예? 차를 타고 지나고 자전거를 타고 또 운동한다고 이렇게, 예? 여자들아 가는 거 봐요. 그게 그저 보고 제일 그저 가까이서 봤다면 이제 눈 오는 날에. 우리는 그 눈 오는 날에는 눈꽃이 떨어지기 시작해서부터 눈꽃이 멎을 때까지
나가서 정원 청소해야 돼. 어머머머. 이 도로에 그 계속 쌓이잖아 근데. 쌓이면 또 빗자루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가지고 왜 아... 장모님께서 이제 다니시다가 그 눈에 이게 얼음판이 진다든가 해서 넘어지면 정말 그런 거야. 어, 내 진 탕 먹으면 안 되니까. 그렇죠. 그 이제 아이들도 아, 우리가 우리가 네. 자본주의 물만 조금만 먹었어도 그래서 그 장군님 배불뚝이 좀 그 얼음판에서 그 아주 눈판에 자빠지게 만들었겠는데 말입니다. 아, 그렇죠. 그때 뭐, 네, 그때 막 노래 나온 게 그 노래 아니에요? 어. 이 땅의 눈비를 우리가 담아주려니. 재작년도에 그 목계강기 이제 김정은이네 그 말 타고 백마 타고 시장 갔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내가 그 말이 그 대체로 말이 세 개 편대를 있어요. 그게 이제 러시아 말인데 그게 이제 그 한 개 편대가 여섯 마리씩 됐거든요. 네네. 그리고 두 개 편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차가 있어요. 차 그 말을 전문 타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. 거기 이제 그 차를 보면 말이 여섯 마리씩 싣고 그 이제 다니게 됐어요. 그런데 그 말이 어디 있는가? 원산에 하나 있고 장성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그 55가 훈련소라고 평양시 건재리 이제 그 이제 큰 저거 뭐야 이런 에, 이런 그 사냥터가 있거든요. 그래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때 그 김정은이 그 말을 타고 이제 올라갈 때 보면 그 제일 가까운 게 창성이거든요. 네네. 예, 그 창성에서 그 말을 타고 그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도 깜짝 놀랐어요. 왜요? 왜 놀랐는가요? 그 이제 말이라는 거는 네. 차에다 태워서 2시간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. 어어. 왜? 말이라는 거 이렇게 뛰는 말이기 때문에 차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간단 말이에요. 어, 그러면은 요 관절이 무리가 가겠구나. 어, 관절이 이제 차 돌추면서 관절이 그렇죠. 예, 다 못 쓰게 돼요. 그래서 2시간 이상 못 가요. 그러니까 차에다 싣고 가는데 그 백두산까지 창성에서 백두산까지 가자고 했으니까 그 한 2, 3일은 간 것 같아. 그 준비를 미리. 예, 그래가지고 이제 말들을 이제 그 타고 올라가는 거 보면 야 저렇게 하면 글쎄 북한 이민들이 아마 또 눈비를 맞으면 세계혁명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죠. 우리 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말을 타고 어? 어? 놈들을 높은 데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하겠죠. 그 시각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민들은 백두돼지 달린다고 또 그렇죠. 예, 그렇게 막 했는데 아우 정말 오늘 또 이렇게 모르는 이야기를 이렇게 또 속속들이 얘기해 주는데 제가 완전히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이 이야기 저희들은 완전히 알 수도 없는 사실인데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근무하시던 974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이제 대한민국의 특수부대와 비교했을 때 또 어디가 더 좀 센지 이런 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오늘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어렵지 않아요. 이제 뭐 네, 앞으로는 좀 이렇게 창조리 좀 되지 말라고 요즘 이제부터 이제 펑펑이가 좀 됩시다. 네, 네. 여기 오니까 창조리 좀 더래요. 늦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돼가지고. 네, 여러분 네. 우리 송이 동지에 좀 많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